됐죠. 네. 좋아요. 되돌리기로 성공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키스를 아예 생각을 안 할 수 있는 직접 치는 상황이 가장 좀 편해요. 원래 예. 어떻게 보면은. 네, 각 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정현지 옆 돌리기 짧게. 짧게 각도 괜찮아요. 힘 괜찮나요? 힘이 끝까지 가야 되는데요. 자, 힘이 갑니다. 끝까지 올라갔어요. 네. 힘이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용현지 좋습니다. 자, 각도는 정말 잘 맞춰줬는데 힘이 조금 부족할 거로 생각을 하고 용현지 선수 조금 포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확실히 BBA 테이블이 잘 응원도 대결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타이밍 빼져줬고요. 돌아서 짧게 잘 가고 있네요. 자, 용현지 선수가 성공. 배팅도 워낙 좋아진 것 같아요. 내공과 일목적구가 거리가 가까웠다 치더라도 가까운 거리가 원래 저렇게 배팅을 주기가 더 어렵거든요. 예. 순간 속도를 올리는데 참 불편한데 잘 올려줬습니다. 경기 전에 용현지 선수에게 이렇게 좋아진 점이 어떤 점이냐 했더니 최근에 경기 전에 이게 연습을 하고 들어가잖아요, 선수들이. 네. 경기 전에. 근데 한 몇 경기 정도는 연습을 안 하고 그냥 멘탈만 좀 정리하다 들어갔대요. 네. 그 좋은 결과가 나와서 지금도 경기 전에 그렇게 무리하게 연습을 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야, 이게 달려가네요. 이거 직접 들어갑니다. 용현지 선수 폭발합니다. 자, 용현지 선수 대단한데요. 자, 세워치기. 이 노란 공이 바로 앞에 있었기 때문에. 자, 비켜치기 3쿠션 직접 가나요? 아니면 포쿠션 라인 살피나요? 자, 포쿠션 라인으로 갔고요. 짧게 여기서 역회전으로. 아, 잘 쳤습니다. 3점 나왔습니다. 스톱해야죠. 아주 잘 쳤습니다. 비아빌 선수가 자 이전 꺾어는 줬는데 이게 행운의 득점. 키스가 있었습니다만 조명호 선수 상당히 좋아하네요. 네, 조명호 선수 아버지의 모습이죠. 네, 키스가 났는데 내공이 가는 방향 쪽으로 마중 나갑니다. 네. 조명호 오늘 눈이 하트가 됐어요. 조명호 선수가 이제 많이 가르쳐준다고 그래요. 그러겠죠. 이제 치면서. 네. 핀뱅크샷. 들어가자. 유대 선수도 네. 경기장에 나와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혜 선수가 결승전에 올라와서 경기하는 모습을 좋아하시는 팬들 지금 많이 있으실 거예요. 아, 그러겠죠. 워낙에 또 많은 팬을 확보한 또 이민혜 선수니까요. 이민혜 선수는 앞으로 우승할 날이 더 많죠. 아, 그럼요. 자, 앞돌리기. 용현지 선수가 살짝 주춤하는 사이에 세븐을 쓰셨습니다. 비비에서 이 선수를 빼놓고는 이야기가 안 될 정도로 스롱 피아비 선수가 점점 더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용현지 선수가 좀 경기 전에 너무 힘을 쓰지 않는 거, 연습을 많이 해서 좀 힘을 많이 쓰지 않는 게 비결인 것 같습니다. 네. 스롱 피아비 선수는 조금씩 다가옵니다. 네, 점점 본인의 컨트롤을 찾아가고 있죠. 마치 딱 해가지고 그림자가 짙어지듯이 네. 조금씩 검은 그림자가 오는 거죠. 시간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는 피아비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자 옆돌리기 대회전으로 갑니다. 이 키스가 1세트부터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옆돌리기 대회전은 피아비 선수가 좀 많이 아쉬울 것 같긴 해요. 조금만 더 내공 타이밍이 빨라졌다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요. 예.
이러다 오늘 몸 쓰는 일 많겠는데요. 네. 점수는 5-3. 자, 투뱅크 혹은 쓰리뱅크로 갑니다. 와, 투뱅크 쓰리가 됐어요. 됐어요. 투뱅크 샷. 아, 이 뱅크 샷이 절묘하게 들어가는군요. 아, 멋진 샷입니다. 용현지 선수의 1세트 첫 번째 뱅크 샷 성공입니다. 네. 많이 끌릴 것을 의식해서 가볍게 툭 치는 듯한 느낌으로 보내줬고요. 아주 임팩트 조절이 좋았습니다. 무게감이 있는 뱅크샷이었어요. 용현지 선수가 7점. 자, 이 공을 직접 보나요? 직접 각도가 상당히 예민한데요. 길게 칠 거면 네, 길게 갑니다. 대회전 돌아서 짧아지질 않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살짝 짧아지면서 빗나갔습니다.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길게 칠 거면 생각보다 넉넉하게 보내줘야 된다였거든요. 두께를 조금 더 사용해야 되는 느낌이었던 것 같고 용현지 선수는 그래도 잘 보내준 거예요. 거진 근접했죠? 네, 아까웠어요. 네. 아깝지만 아직 갈 길이 멀죠. 겹치기로 스트롱 패합이 좋습니다. 한번 또 단주가 직접 나와서 스트롱 패합 선수 사실 개막전에 3연패를 노렸잖아요. 네, 물론 맞아요. 대회에 물론 챔피언십에 3연패를 노렸습니다만 아깝게 지난 개막전에서 피아비 선수가 결승전에 올라가지 못했고 하지만 조금 늦게라도 두 번째 대회만에 결승전에 올라왔습니다. 네. 뒤돌리기로 성공. 네, 좋아요. 연속 2득점. 근데 지금 그 윤재현 대표이사님의 옷 색깔과 지금 이 안 한단 형태. 잘 내려갔어요. 뭐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피아비 선수 멋진 중간샷. 이런 샷이 나올 때가 되면 이제 드디어 이제 터지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멋진 은단이었습니다. 원투 쿠션이 뱅크샷. 좋습니다. 성공. 가운데 뒤집고 들어가면서 뱅크샷 성공 두 개째입니다. 확실히 용현지 선수의 뱅크샷 좋아졌어요. 그것도 내공 출발 위치가 참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각도 정말 잘 맞춰줬죠. 이 순간들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다. 9-6. 얇은 두께로 살짝 끌어가는 컨트롤을 해주면 충분히 득점을 만들 수 있고요. 일목적구도 내공을 따라오기 때문에 포지션이 좋을 수 있습니다. 옆 돌리기. 그렇게 잘 들어가네요. 세트 포인트에 먼저 올라가는 용현지 선수 1세트입니다. 용현지 선수가요 전혀 위축되지 않고 자기가 해야 될 것만 차곡차곡 해내고 있군요. 네. 10-6으로 세트 포인트에 먼저 올라가 있습니다. 1점 남아 있습니다. 자, 회전력을 조금 조절한 빗겨치기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 적당하게 조금만 줄여주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줄여준다기보다는. 빗겨치기로. 자, 각도. 괜찮은데요? 좋아요. 정확하게 성공하면서 1세트 정리합니다. 11-6 용현지 승리. 먼저 기선제압 성공하는 용현지입니다. 응원전도 대단한데요. 자, 용현지 선수의 마무리. 전혀 오차 없이 용감하게 들어가는 빗겨치기였습니다.